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또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을지 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진지하게 함께 전문가들과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야기해보고 엿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데일리 클럽하우스 방 지금 방금 개설이 됐는데요. 자, 오늘도 제가 모더레이터로 진행을 하고 함께 참여해주실 스피커 두 분입니다.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님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, 여러분들의 속마음, 투자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심리 자세하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데일리 클럽하우스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도 함께 소통하는 코너입니다. 시청자분들도 이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시면서, 들으시면서 아,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시장이 이거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니면 종목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것들 댓글이나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샵3772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 이 두 분과 함께 질문해보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이데일리 클럽하우스 첫 번째 이야기 주제부터 좀 함께 토론해보고 이야기해볼 텐데요. 자, 일단은 처음에 살펴볼 것은 역시 코스닥 이야기입니다. 어제 코스닥이 1000포인트 기록하고 오늘도 기분 좋게 아주 예쁜 숫자로 1004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, 일단은 두 분께 좀 기분, 뭐라고 해야 될까, 소감? 1000포인트를 정말 뭐 20년 만에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다시 기록을 했습니다. 이 명승부사 전문가님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? 예, 저는 500대부터 1000은 갈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뭐 네. 코스닥은 2000 이상이 가야 됩니다. 유동성 대응대, 예, 유동성 대응대에 이 IMF 이후 코스닥이 한번 3000을 99년도, 98년도에 네. 위기가 오고 IMF가 오고 유동성이 증가해서 코스닥이 3000을 갔는데 20년간 이제 1000이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. 뭐 시가총액이 늘긴 했지만 차트적으로도 저는 2000 한번 가야지 우리 또 투자자분들이 돈을 좀 버실 것 같아서 2000 얘기해 보겠습니다. 2000을 바란다. 예. 명승부사 전문가님은. 자, 그렇다면 예. 이재규 대표님은 숫자 한번 들어볼까요? 몇 포인트 원하십니까? 네, 저도 당연히 많이 올라가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네. 최근에는 우리 시장,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많은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차지하고 있는 제약바이오주들이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네. 코스닥에 대한 관심도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코스닥 뭐 2000시대, 3000시대가 오기를 기원을 하면서 그럼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 볼까요? 어쨌든 코스닥이 좀 올라가고 지수가 올라가려면 코스닥의 시총상에 많은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좀 올라줘야 되잖아요. 근데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너무 좀 소외되어 있고 주춤거리고 있습니다. 이것에 대해서 좀 투자 포인트, 이제는 좀 제약바이오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은데 명승부사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, 제약바이오? 예, 저도 오늘 주제로 그거를 뽑았는데 같은 네. 주제로 또 네. 상대 연구원께서 뽑아 주셨어요. 그러니까요.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예, 이 제약바이오들이 너무 많이 하락을 했어요.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분명히 있고 그분들도 이제 손절을 많이 하고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.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뭔가 물려서 버틸 수 있는 한계가 한 3, 4개월 정도인데 그거보다 더 이상 크게 제약바이오들이 빠졌죠. 그쵸? 자, 근데 그거에 비해서 뭐 제약바이오라도 앞으로 성장성이 좋아지는 뭐 오스템 임플란트나 뭐 디오 같은 거는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. 또 보면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도 종목 선정이 좀 중요하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. 저는 오늘 뭐 제넥신이라든지 바닥에서 뭐 시젠이라든지 이런 바닥을 좀 돌파하는 미세한 흐름들을 이제 전문가분들은 느끼잖아요. 아 이거 뭔가 바닥을 이제 끝났구나. 뭔가 이제 새로운 파동이 나오는구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.